아파요. 경이 안녕. 아, 진짜 나 몽골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어떡하지? 운동한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? 내가 안 사니까 넌 탁 치고 있어. 2021년 3월 8일 네, 아파요. 어제 좀 아파갖고 병원을 갔는데 양성으로 나와서 보건소 가서 PCR 검사하고요.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PCR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건데 중상으로 봐서 코로나인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뭐 조심하고 주의한다고 안 걸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도 최대한 조심하시고 저도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걸렸어요. 어제 촬영을 어제는 조금 증상이 괜찮아서 촬영을 갈까 했는데 회사 대표님께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쉬고 있는 중입니다. 내가 볼 때 명훈이 형은 약간 이 나올 것 같아. 명훈이 형이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거 좋아. 뭐 코로나 격리 즉 자가 격리 뭐 약간 이런 일기 같았는데 영상 일기네. 아, 팔 이렇게 드는 것도 힘드네. 이번에는 구독자님들이나 팬분들한테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인사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틈틈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과정들을 짤막짤막하게나마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혁 형이 좀 소개시켜 줄까요? 혁 형이 안녕. 아이고 무거워. 얼마 전에 귀 수술했거든요. 귀를 많이 털어갖고 수술 잘하고 다 회복했어요. 인사해. 너무 애기 좀 장난 아니죠 애기. 얘가 코를 또 엄청 골아요. 어우 힘이 너무 세요. 혁형을 만지고는 손을 씻어줘야 돼요. 제가 좀 알레르기가 있거든요. 아침에 토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를 와이프가 안 가져가갖고 제가 대신 먹도록 하겠습니다. 비주얼 쓰나미. 아 그래도 혼자 주저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좀 기운이 나네요. 혼자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. 말 안 하고 갈게요. 얼굴이 빵떡이 됐네. 아직은 혀의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. 모자 써야겠다. 갑자기 눈에 들어온 모자 왔어. 옛날 핏인데 짜잔. 왜 MB로 보이지? BM입니다. 왜 MB로 보이냐? BM이에요. 나 환자 같나? 너무 아파 보이나? 아 땅콩버터 좀 바를걸. 이제 나 땅콩버터 쫙 바르고. 베이컨, 양상추, 햄, 반대쪽 뚜껑에다가 그 소스 뭐지? 겨자만 넣은 소스? 아무튼 그래서 아 그러면 천국 갈 것 같아. 여러분, 나는 지금 코로나 환자인
ASMR 시청하고 있습니다. 심심하진 않네요.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고통이 인후통. 노래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인후통이 있으면 차라리 팔이 부러지는 게 나아요.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.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? 제 와이프가 슈퍼스타K 때 방청 온 적 있는데 이걸 쓰고 왔었어요. 잘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. 이걸 쓰고 있는 그 여성이 지금의 제 와이프입니다. 진짜 나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? 자, ASMR 치고 그냥 몸살이었으면 좋겠네요. 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에요. 제가 엊그제 집에 청소를 냉장고랑 해갖고 빡세게 했거든요. 그래서 몸살이 났나 싶었어요.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목이 아픈 이유는 몸살이랑 다른데 싶어서 병원을 간 거죠. 저 이게 부은 것도 부은 건데 살이 좀 쪘어요. 좀 다 먹었어요. 브이로그 이런 거 잘 안 찍어봐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뭘 찍어야 되지? 뭘 찍을까요? 뭘 찍으란 말입니까? 간지간지거려서 목이 쉬고 있는데 똑똑똑 소리가 들렸어요. 보니까 문 앞에 이런 게 넣어져 있네요. 알콩달콩하네요. 답장이 올 것 같은데 기다려볼까요? 저는 루블록스로 합니다. 문 하나를 두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게임을 하네요. 3일차고요. 뭔가 증상이 나아지질 않네요. 몸이 좀 계속 충거리고 열도 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목이 너무 아파서 너무 누워있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해갖고 재밌는 걸 좀 해보려고 멤버들한테 영상통화를 해갖고 아픈 척을 해볼 거예요. 지금보다 더 아픈 척을 할 건데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. 반응을 한번 볼게요. 뭐냐? 뭐 갑자기 패턴이 뭐냐? 아픈 게 싹 달아나네. 얼굴을 보니 일단 모자를 한번 쓰시는 게 어때요? 왜? 왜? 아 누가 보고 있어갖고 옆에서 누가? 뭐하는데? 병상 일기 쓰고 있어요. 어? 어. 형 코로나 걸렸을 때 며칠 갔어요? 아픈 건 한 이틀, 3일? 그래요? 왜? 막상 할 말이 없네요. 뭐 하려고 전화한 거냐고 얘기를 해봐. 아니, 우울해서 전화했어요. 아, 집에 계속 있으니까? 네.
야, 너는 뭐 집에 있잖아. 나는 격리돼 있었잖아. 이상 아저씨야. 집에 있으면서 간만에 쉬는 거지 뭐. 간만이라 어디 있네. 한 2년 쉬었잖아요 저희. 아니 진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. 산책 가요? 어, 집안이라고 운동하고 집안이라고 운동하고. 운동은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요. 내가 안 사니까 넌 닥치고 있어. 아니 변화됐으니까 걱정하지 마. 너나 신경 써. 저요? 저라 잘하잖아요. 야, 맞고 싶냐? 왜 그러는 거야? 내가 드실래요? 야, 너 누구 있는데 옆에? 아, 혹시 저기 있는 거 아니지? 아이도 있는 거 아니지? 어, 형 이미지. 매주에서 빨리 얘기해. 아, 형 이미지가 그런 거죠. 뭐 어떻게 이미 다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. 아, 나유린이랑 같이 있어? 같이는 있죠. 잘 제가 다독일게요. 원래 이런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. 나유린이랑 같이 있다면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런다고 제가 미리 좀 얘기 좀 해놓을 걸. 아이, 참. 끊어. 들어가세요. 관리 잘하고. 네. 아,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. 아, 얼굴 보자마자 터져갖고. 뭐 갑자기 패턴이 있냐? 아, 아픈 척 연기를 못했네. 아, 자, 이번에는 최도훈 씨 한번 제가 연결해보겠습니다. 네, 형. 얼굴을 감싸고 계세요. 뭐하냐? 집이에요. 야, 죽이나 하나 사다 주라. 어디신데요? 집이지. 지금요? 그럼. 2시간 걸리는데. 가는데 1시간 넘어요, 거기. 아니, 형을 위해서 그것도 못해죠? 아니, 갈 수는 있죠. 지금 가죠, 뭐. 2시간 정도 걸려요. 일단 그럼 뭐, 옷을 입을게요. 천천히. 씻는데 한 시간 걸리는 거 아니고? 그냥 갈 거예요 대충. 씻을 필요는 없으니까. 아니 형 났어요 좀? 코로나는? 너무 아파. 목이 아프죠 형? 어. 한 일주일도 안 돼요. 한 4일은 더 있어요. 아. 아니 뭐 누구랑 같이 계신 거예요? 아니야. 그래요. 아무튼 너의 마음은 잘 받았다. 죽은 먹은 걸로 할게. 갈게요. 아 그래요? 안 가지 마요? 어 오지마. 한 시간 반만 있으세요 그럼. 한 두 시간 정도. 아니야 기다릴 수 없어. 시켜 먹을래. 승희 전이 코로나 걸렸을 때 사다 달라 그래갖고 내가 사다가 문 앞에 걸어놓고 갔지 않니? 형 얼른 나으세요. 끊어. 알았어요. 소소한 감동을 얻네요. 이렇게 또 달려와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. 대표님 전화 한번 해볼까요?